Hello everyone! This is your English teacher, Ellie. And this is Jennifer, teacher. 4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Lesson 7, Is This Your Watch? 첫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nline 수업에서 꼭 해야 될 것 함께 알아봅시다. 수업을 미루지 말고 제 시간에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학습장에 수업 날짜를 꼭 기록해주세요. 책과 공책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도 열심히 선생님과 함께 수업해주세요. 주어진 과제는 수업 시간에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스스로 학습장에 적어두었다가 등교 수업 때 질문해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학습장을 펴주세요. 오늘의 날짜 August 31st 오늘은 8월 31일 Monday 월요일이고요. 첫 번째 동영상 두 번 보기 그리고 주요 단어 세 번 따라하기를 할 텐데요. 처음 선생님이 들려주는 말을 듣고 따라한 후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다시 두 번 더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어책 77쪽에서 79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책을 펴주세요. 77쪽에 나와 있는 제목을 보니 Is this your watch? 무엇을 물어보고 있죠? 이것이 당신의 손목시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물건의 주인인지 묻고 답하기, 물건의 크기와 색깔 묘사하기를 할 거고요. 낱말, bike, flag, umbrella, watch 등의 낱말을 읽고 쓰기, 그리고 물건을 묘사하는 문장을 읽기, 이 내용들을 레슨 7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펴보시면 오늘은 A 부분의 mini talk 그림을 보며 대화를 들어봅시다. 대화를 듣고 난 뒤 1번 부분에 listen and check 다음 물건의 주인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손목시계와 책이 나와 있죠. 그리고 B 부분에 chant and do를 해볼 건데요. chant는 하지 않고 선생님이 들려주는 말에 따라 물건의 주인을 찾은 곳에는 동그라미, 찾지 못한 물건에는 X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expressions' 오늘의 주요 표현을 알아볼게요. 먼저 물건의 주인인지 묻고 답하는 표현 Is this your watch? 이것은 당신의 시계입니까? 이 손목시계는 당신의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죠. 대답에는 Yes, it is. 네, 그렇습니다. 제 것입니다. No, it isn't. 아니요, 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isn't라는 말은 is not의 줄임말이죠. No, it is not.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No, it isn't. 이렇게 줄임말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묘사하는 말 My watch is red. 무슨 뜻이죠? 내 손목시계는 빨간색이에요. 이런 뜻이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words' 오늘의 주요 단어 잘 듣고 따라해주세요. Listen and repeat. 1. Bat 2. Bike 3. Flag 4. Mirror 5. Umbrella 6. Watch 7. Hat 8. Red 9. Green 10. Yellow 'Is this your watch?'
No, it isn't. It's my watch. Thank you. Where is my book? Khan, is that your book? Yes, it is. This is for you, Khan. Is this your watch? No, it isn't. It's my watch. Thank you. Where is my book? Khan, is that your book? Yes, it is. This is for you, Khan. 여러분, 내용을 잘 듣고 이해했겠죠? 1번 부분에 listen and check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물건의 주인 이름을 써보세요. 여러분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각 칸에 적어주세요. 자, 함께 답을 알아볼까요? 먼저 손목시계는 Tina, 그렇죠? Tina의 것이고 그리고 책은 Khan의 것이었습니다. 한글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돼요. 영어로 쓰고 싶은 친구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의 책에 영어 이름을 써주세요. 여러분들의 영어책 78쪽 B 부분 chant and do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chant는 하지 않고 제니퍼 선생님이 들려주는 말을 들으며 주인을 찾은 물건에는 동그라미, 찾지 못한 물건에는 X 표시를 해주세요. Is this your watch? Yes, it is. Is this your bike? No, it isn't. Is this your flag? Yes, it is. Is this your mirror? No, it isn't. Is this your umbrella? Yes, it is. Is this your bat? No, it isn't. 모두 표시했나요? 답을 한번 알아볼까요? 손목시계 watch, 주인이 있었죠? 그리고 bike는 X였습니다. 그리고 flag, 주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mirror, 주인이 없었죠? 그리고 umbrella, bat, 이렇게 답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에 표시해 주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오늘의 날짜 August 31st, 8월 31일 Monday이고요. 월요일. 첫 번째 동영상 모두 두 번 잘 보았겠죠? 그리고 주요 단어 3번 따라하기. 새로 나온 단어들은 많이 따라할수록 실력이 쌓이니 꼭 3번 따라해주세요. 그리고 영어책 77쪽에서 79쪽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Okay, you guys did really good job. See you next time. Bye bye.